술을 어느 것부터 먹어요, 이게? 내가 볼 때는 순서는 순서를 정해주세요. 이렇게인데 소주를 먼저? 아니요. 아 이쪽 1, 2, 3인데 오케이. 노짠에 한번 그럴까요? 마셔볼까요? 아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아 진짜 좋아. 이거는 막내. 아니 이름은 탁주인데 탁주라고 부르기엔 맑고. 왜 여기 술에 새콤한 맛이 있지? 그렇죠. 과일이 안 들어갔는데? 뭐 때문에 그런 거야? 누룩 발효의 그런 발효의 맛 아닐까요? 막걸리가 있으면 오래 있으면 밑에 뭐가 침전물 있잖아요. 그거 빼고 위에만 먹는 사람 아니면 흔들어서 먹는 사람 이게 나뉘잖아요. 근데 이거는 두 취향을 합쳐놓은 듯한 진짜 탁주랑 우리 말하는 막걸리랑 청주 그 딱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. 그쵸. 문어를 어떻게 한번 먹어볼까요? 문어를 먹을 때 보통 우리는 초무침은 초장 찍어 먹잖아. 초장이 아니야. 집고추장이야. 아 그래요? 완전 다르지. 먹어봐. 와. 그러니까 옛날 말이 많아. 그 집에 가면 장맛을 보면 그 집 안에 기품을 알 수가 있어.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참기름 넣어가지고. 우리가 말하는 초장하고 느낌 다르네요. 초장이 아니야. 제일 먼저 막걸리를 먹고 문어를 먹은 이유가 막걸리가 약간 텁텁하잖아. 그래서 입에 좀 식감이 푸짐한 게 어울릴 것 같아서 나는 이걸 먹었지. 근데 맞는 것 같아. 텁텁함을 꼭꼭 씹어주고 막걸리는 푸짐한 음식하고 조금 어울리는 것 같아. 단 하나만 먹더라도 이 파전이면 파전. 가오리 찜이면 가오리 찜 딱 하나. 제가 볼 땐 이 보풀음이나 다시마가 청주랑 잘 있지. 어울릴 것 같아요. 아우 요거는 진짜 드시고 요 두 가지 두 중에 하나를 드시면 나는 이해를 따라간다. 나 진짜 간사하거든. 아 근데 그런 거죠. 이 황태 보풀음은 서울에서 언제 먹겠습니까?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진짜 안동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음식. 아까 종부님도 말씀하시는데 사돈 어르신이나 뭐 이런 좀 대접해야 집안에. 되는 손님이 집안에 손님이 오셔야 하는 아 그럴 것 같아. 와 진짜 와우 이거는 이거랑 저 이거 먹었거든요 이거 포도 끝내줍니다. 그래? 이 중간에 청주는 제 입맛에는 되게 이렇게 간단한 안주랑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육젓든 육보나 견과류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친구 두 명이서 간단하게 안주도 많이 필요 없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얘기를 오래 나눌 수 있는 술은 이것 같아요. 이것도 먹어보자.